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요즘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셀록의 리프팅 블루 토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필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만큼 피부 밸런스 회복이라든지 수분 충전, 그리고 예민한 피부 진정 효과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셀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천연 해양성 더마 브랜드로 필러 회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좀 안전성이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제 해양성 리프팅 핵심 성분은 심해에서 발견한 미생물을 저온 발효 공법으로 만든 서탈리스라는 성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뭐 유럽산 프리미엄 원료로 강한 흡수력을 통해서 트러블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점을 보유한 토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피부가 습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스크 쓰는 부위가 좀 습한 상태에서 좀 공기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트러블이 생기고 좀 피부가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토너를 사용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피부 밸런스를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화장품을 조금 바꿔보는 거였는데 이제 점점 좀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조금 딥한 제품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도 트러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번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제가 제품 제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사용했던 제품이다 보니까 위생 필름이 씌워져 있는데 지금은 조금 사용한 단계라서 바로 이렇게 사용해볼게요. 약간 물같이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에 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스며들고 이런 식으로 닦아줌과 동시에 약간 혈색이 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닦아줬을 때 토너만 사용을 해주더라도 얼굴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닦아주면 약간 이런 느낌? 토너로 닦아주기만 했는데도 피부 혈색이 돌아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촉촉한 느낌? 그래서 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물 같은 약간 묽은 제형인데 너무 또물 같진 않아서 막 흘러내리거나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한번 닦아보면 이런 느낌. 딱이 부분만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살짝씩 광도 돌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혹시 이제 메이크업 할때 화장품 중에서 뭐 얼굴에 광이 나는 제품을 따로 쓰는지, 혹시 그런 제품이 뭔지. 근데 사실 저는 광이 나는 제품을 따로 쓰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토너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닦아내준 뒤에 가벼운 느낌의 선크림 같은 선세럼을 조금 바르고, 그 위에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부 이제 겉면만 조금 촉촉하게 해주고, 그 위에 바로 제품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광이 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한 것보다는 특히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가벼운 식으로 좀 많이들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제품을 썼으면 좋겠던 사람들은 이제 수분이 조금 많이 필요하거나 속건조 심한 분들이나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 그런 토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